자, 내일장의 투자 전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앞서서의 이제 지금 오늘 시장의 흐름을 보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뭔가 전략을 바꾸긴 쉽지가 않네요.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지금 예. 현재 상황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하락을 한다라면 밸류에이션 하방 라인들 네. 1960포인트, 1980포인트 얼마 전에 찍었던 그 정도 선 정도까지는 조정 보일 수는 있겠지만 거기서 막큰 폭의 하락을 할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없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상승을 하기에도 여전히 수출이 감소를 하고 교역량이 감소한 가운데 기업 이익단에 영향을 줬다. 아, 그렇게 되면 기업 실적들이 부진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지수가 급등을 해버리면 돈의 힘에 의해서 네. 밸류에이션에 대한 또그 부담감을 가질 걱정이 수밖에 없죠. 나겠지. 네, 그런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박스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미국을 봐야 되겠죠. 네. 그런 가운데 이제 미국 증시를 좀 봐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어제 이제 조 바이든 이 이슈가 이제 불거지면서 방송 아이들 마감 시간 랠리. 예. 마감 시황에 말씀드렸었지만 네. 그조 바이든이 결국 그 효과 거기다가 사실은 조 바이든 이슈도 있었지만 블룸버그가 장중에 사퇴했죠. 사퇴를 하면서 조 예. 바이든을 지지한다라고 언급을 그쵸. 한 이후부터 네. 폭등을 했거든요. 이제 그런 내용들. 근데 이제 뭐 어차피 이거는 또 3월 10일 날또 이슈가 있으니까 그때 또 다시 말씀을 드리고. 네.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다라면 외국인 투자들이 뭘 볼까? 미국 증시에서 결국은 이제 그 계속적으로 봐야 되는 건 코로나. 이게 계속적으로 확산이 되느냐? 오늘 뭐 138명, 140명 정도 됐으니까 여기에서 확산이 되면 몇 명까지 또 증가를 할지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숫자만 봐도 한 10명 정도는 이미 나왔거든요. 그 뉴스에 나온 것들만 보고 있으니까 뭐 뉴스에 보도 안된 것들 또 조합을 해보면 더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 사망자 수가 11명이 넘어섰고 그러니까 뭐좀더 지켜봐야죠. 이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오늘은 또 오펙 회담이 있죠. 사우디 같은 경우는 하루 150만 배럴 그동안 이제 많이 빠지면서 수요단에 문제가 좀 있으니 공급을 줄이자. 추가 감산을 하루 150만 배럴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는 고개를 갸우뚱 난색을 표명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어저께 같은 경우는 그 러시아가 거부를 했다는 소식 때문에 원래 빠졌어야 되는데 약보합으로 끝났어요. 왜 그러냐면 회원국들이 지금 다 달라붙어 가지고 러시아에서 좀 설득하고 있다고 그 감산 뉴스로. 같이 하자 이렇게. 예. 그래서 만약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 뭐 감산 150만 배럴이면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거든요. 그러면은 국제 유가가 또 올라가 준다라면 지수는 반등을 여지도 있고 에너지 업종들이죠. 그러면 내일도 우리나라 주식시장 좋겠네요. 보통 국제 유가 올라갈 때 우리나라 그렇죠. 주식이 같이 이제 좋으니까. 동반하니까. 네, 그런 부분도 좀 봐야 되고. 그다음에 뭐 그냥 가장 주목할 부분은 두 부분이겠죠. 결국 코로나 이슈하고 국제 유가 이슈를 좀 봐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뭐1% 내외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서 금융주 섹터에 대해서 불안한 모습을 좀 보이게 만들고 있는 상황도 좀 챙겨봐야 될것 같고요. 네, 미국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만약에 어저께 이제 샌더스 효과로 인해서 헬스케어 업종이 10에서 15% 폭등을 했는데 그 흐름이 계속 진행되는지 왜냐면 샌더스 후보가 약진을 하면서 이게 빠진 건데 네. 참그좀 이해가 좀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처럼 의료보험 잘해가지고 돈 적게 내고 만약에 아프면 병원 가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는. 네. 근데 걔네들 안 가잖아요. 비싸니까. 그니까. 그게 참 이해가 돼. 이번에 코로나 검진도 우리나라는 가서 이제 받지만 별로 안 비싸거든요. 근데 걔네들 같은 경우는 170만 원 쓴다고. 보험 없으면 400만 원. 안 가죠. 그런 것들 보면서 우리나라 좋은 것도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결론도 이렇게 나는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목하고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 좀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 이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셨고요. 다만 심리적인 부분에서의 움직임에 조금 우리 시장이나 뭐 다른 시장도 좀 이렇게 흐름이 그렇죠. 그치 있다는 거기다가 이제 말씀이시죠? 예.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미국의 5년 평균 10년 그 S&P 500 기준으로 봤을 때 16.7배 정도니까 뭐 S&P로 보면 2,970, 60 정도 그 정도까지도 이제 바닥으로도 물론 이제 더 밀리면 10년 평균이 15배고 역사적 평균이 15.5배니까 그럼 2,700이거든요. 네. 지금부터 한 7, 8% 더 빠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시장 자체가 여기에서 급등하기보다는 이 정도 선에서 그냥 근데 그것도 되게 크거든요. 맞아요. 되게 지금 큰데 그렇죠. 네. 지금 뭐 하루에 4, 5%씩 움직이는데
그 정도 가지고 되겠어? 밴드를? 뭐 이런 식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상승을 하기에도 실적이라든지 코로나 이슈가 유럽이나 미국 쪽에 확산 우려감이 좀 있고, 빠지더라도 그 글로벌 각국의 유동성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제한되고, 결국은 종목을 잘 찾아야 된다. 라고 보시면, 그리고 매일매일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장기적인 투자보다는 단기적인 매매에 치중하면서 시장에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장마감이 됐네요. 예, 36분 지나고 있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일단 크게 흔들림은 잠깐 좀 주춤하긴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좀 제자리를 찾는 그런 흐름이네요. 종가 무렵에도 오히려 좀 좋은 흐름들이 계속 유지가 됐습니다. 자, 오늘 마감 결과는 2085선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1.26%의 코스피의 상승 마감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8.46포인트 오른, 지금 1.3% 올랐습니다. 이에 따른 650.19포인트로 마무리가 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네요. 자,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시장에 대한 흐름들 그리고 분석해 주신 두 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영 팀장과 그리고 심수빈 연구원이었습니다. 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